트래픽의 모든 빛액이 다 들통난 기분이다. SNS 플랫폼을 연구하며 정립한 온라인 비즈니스 방정식을 이 책에 모두 담아냈다.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을 것인가?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구매 버튼까지 누르게 할 것인가?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책을 강력 추천한다. 주원규 슈퍼노멀 저자. 아직도 내일이 되면 쓸모 없어질지도 모르는 전략들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사라진다면 우리의 광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트래픽은 모든 회사의 생명선입니다. 절대로 이 트래픽을 확보하는 과정을 멈추지 마십시오. 어벤져스에서의 타노스를 기억하십니까? 손가락 튕김 한 번으로 우주 전체의 생명체 절반을 사라지게 만든 인물이죠. 그 일이 바로 우리의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구글이 검색 품질과 광고 관련성을 개선하기 위해 알고리즘과 광고 정책을 크게 변경하기 시작한 시기가 있죠. 그때 하루아침에 많은 기업가들이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구글 슬랩이라고 부르더군요. 우리가 광고로 돈을 퍼부었던 페이스북 광고 노출 알고리즘을 바꾸자 기업인의 50%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광고를 클릭하게 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하는 전술은 정말로 매일 같이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플랫폼들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기업을 성공시킬 방법, 이 책 안에 있습니다. 15년 동안 수십 차례의 구글 슬랩, 이메일 마케팅의 사망, 알고리즘의 변화, 소셜 네트워크들의 흥망, 온라인 미디어의 붕괴에도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트래픽에 대한 미친 집착으로 고객 유입 전략을 설계하여 천억대 규모까지 끌어올린 러셀 브런슨. 이미 그와 함께하는 10만 명이 넘는 기업가들이 그 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기업이 실패했을 때 그는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그가 집착적으로 찾아댔던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바로 퍼널 사용법과 트래픽 전략이죠. 단계별로 이 책에 자세하게 실행 포인트들을 잡아주고 있으니 오늘은 이 모든 것들의 첫 단계, 우리의 트래픽 고객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찾는 방식에 대해 나누려 합니다. 고객에게 집착하는 것,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 포인트입니다. 고객 자신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고객을 이해해야 합니다. 러셀은 고객의 마음속에 진행 중인 대화에 참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구입할 때 무조건 이 세 가지 중에 한 곳에서 결과를 얻고 싶어 합니다. 부, 건강, 관계. 내 상품과 서비스가 이 세 가지 욕구 중 무엇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우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실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핵심 마케팅 메시지는 세 가지 핵심 욕구 중 하나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이 욕구를 명확히 파악해야만 우리가 노출하는 광고를 통해 고객의 시선을 끌어 욕구의 씨앗을 심고 우리만이 줄 수 있는 제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이 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려 할 때 채우길 바라는 욕망은 세 가지 중에 무엇인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핵심 욕구를 파악했다면 고객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인간은 모두 이 두 가지 방향 중 한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에서 멀어지거나 쾌락을 향해 가거나 같은 핵심 욕구를 해결하는데도 실상의 이유들은 수십 수백 가지가 있죠. 실제로 이 책의 저자는 특정 고객이 하는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를 시도했다고 합니다. 처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을 때 내가 하던 수백 가지의 말을 적는다.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쾌락을 찾으려 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보기 위해 온라인 게시글, 댓글, 커뮤니티를 찾는다.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것을 써본다. 그는 적어도 12개 이상 매일 적어보는 작업을 해보라고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구절을 찾아낼수록 트래픽이 늘어나는 것이죠. 트래픽과 관련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트래픽을 우리가 새롭게 생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래픽은 다시 말해 우리의 고객은 이미 존재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그곳에 그들의 핵심 욕구에 대한 몇 가지 후크를 던진 다음 그중 일부 고객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트래픽 중에서 우리가 100% 집중해야 할 드림백 리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안내합니다. 러셀 브런슨이 1억 원 상당의 컨설팅을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오랜 시간을 들여 이 드림백 리스트부터 작성할 것이라고 해당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책을 따라 드림백 리스트를 꼭 작성해보시고 그 리스트를 기반으로 이어진 챕터에서 풀어지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구글, 유튜브 각각의 채널들에서의 퍼널 세팅 과정을 따라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5년간 러셀 브런슨이 마케팅 현장에서 테스트해왔던 과정들을 트래픽 설계자에서 단계별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나만 알고 싶은 책이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노하우들을 낱낱이 풀어낸 트래픽 설계자. 일부에서는 우리 기업만의 고객, 정확히 누구인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접근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 광고 채널들에서 우리만의 퍼널로 트래픽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나눕니다. 마지막에는 광고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고도 자체 트래픽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성장 해킹 기술을 공개합니다. 이 책은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고할 수 있는 플레이북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단계단계별로 우리 현장의 빈 공간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트래픽은 사람이고 사람은 극도로 예측 가능하다. 어떤 플랫폼보다 오래가고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전략, 이 책을 통해 변하지 않는 전략에 초점을 맞춰 적용해가 보시길 바랍니다. 경영자로서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시키고 잘 되게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트래픽 설계자는 바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입니다. 이 영상을 본 후 책을 구매하셔서 각 단계별로 여러분의 팀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러셀 브런슨이 서두에서 나눈 말을 남기며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나는 기업인들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도와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가 지향하는 메시지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변화는 여러분처럼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꿈을 실현하려는 기업인에 의해 일어날 것이다. 가인지도 경영자 여러분이 경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습니다. 비즈니스는 사랑입니다.